중국 주요 언론은 화성 화재 현장을 생중계하며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在我手中所拿着的呢就是这家工厂所生产的锂电池。那么据悉呢，就是这样的锂电池今天呢发生了爆炸燃烧，引发了整个的大火。 중국 일간지 신경보는 이번 화재의 희생자 대부분이 조선족 30, 40대 여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일 휴가라 화를 면했다는 한 여성 중국인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을 받았다면서 한 달 정도 일했지만 소방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특히 한국의 제조업이 외국인 노동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인, 특히 조선족이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하지만 임금과 복지가 한국 노동자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어젯밤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정부이나 지방 정부 잘 협력해서 선후 처리 잘 하라고 지시해 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길 바란다는 뼈 있는 입장문도 남겼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